안녕하세요. 홀시메입니다. 오늘도 폴리브릿지 계속 해볼까요? 캠페인. 오호. 이제 데저트 윈드 2-3할 차례죠. 예산은 2만 달러고요. 목재, 철근, 로프. 오호. 가봅시다. 아, 가운데 별을 먹어야 되는구나. 아, 근데 크로스는 아니고 그냥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간단하지 않나? 아, 약간 아치 형태로 만들면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또 너무 아치 형태면 차가 못 올라가니까 이 정도면 될 거야. 위에다가 만들어주고 복사해서 붙여넣고. 참 편한 것 같아요. 복사가 있는 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밑에. 됐어. 하중은 괜찮죠? 가자.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만 스치면 되니까 또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어. 약간 정말 절묘하게 이 머리 꼭대기만 스치고 가면 되니까. 노래 좋다. 됐다. 너무 낮은가? 약간 조정할게요. 어여쁜 모습으로. 로프는, 철근이랑 로프는 왜 있을까? 아, 얘를 좀 고정시켜야 되나? 약간 이렇게 잡아줄까요? 철근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옳지, 옳지. 야, 됐어. 철근 없이도, 우와! 5000등 됐어요. 아, 이 생각을 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혼자 5076등이고요. 그래도 만등 이내로 입성했죠. 좋아, 좋아. 유니스 누님 역시. 난 5000등 했는데, 유니스 누님은 5000달러밖에 안 썼네. 역시 대단하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2-4. 68000달러. 아하. 티코가 지나간 다음에 열리고 배세대가 한 번에 지나가고요. 닫히고 스포티지. 그러면은 아하. 예산을 어디서 아낄 수 있을까? 유압장치가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3000달러 들죠. 도로가 더 싸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요렇게 요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만 돼도 될 것 같은데. 어? 근데 안 닿는다. 됐다. 됐어. 이렇게 하고 이쪽은 나무가 잡아주고요. 이렇게. 이게 잘 잡히려나? 버티는가 봅시다. 버텨. 하중 좀 볼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어이구야. 머리 쿵했네. 이제 가운데가 문제죠. 이건 이대로 복사해서 반전 붙여넣고요. 이 가운데도 아치로 하면 어떨까? 아, 근데 너무 경사가 너무 많이 신다. 올라갈 수 있을까? 이 급경사로 올라갈 수 있을까? 너무 급경사인데? 이럴 바에야 차라리 도개교 만드는 게 낫겠네요. 로프를 쓸 바에야. 이렇게 해서. 아하. 일단은 평범하게 다리를 연결하고.
어떻게 잡아주지? 도계교가 유압전체가 짧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네. 이렇게 여기도 하나 연결하고요. 되지 않을까? 24,000달러 굉장히 아낀 것 같은데. 오, 아주 좋아. 하중도 나쁘지 않아요. 약간 이 부근에서 많이 갈긴 하는데. 됐다. 여기까진 좋아. 저 스포티지가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오, 되려나? 오, 됐어. 오, 아주 아름답죠? 옳지. 그대로 닫히고. 좋아, 좋아. 하중 좀 볼까? 오, 됐다. 완벽해. 오, 좋아, 좋아. 레벨 완료. 오, 천등! 오! 아, 그리고 심지어, 아, 미코님은 나보다 2달러 주셨네. 아, 근데, 역시 유니스누님은 8,000달러. 하하. 어, 그래도 천등대로 들어왔어요. 와, 좋다. 다음 레벨, 2-5. 28,000달러고요. 찍고 지나간 다음에 배, 그 다음에 스쿠터. 아하, 이것도 똑같이 도계교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열리는 곳을 정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니까 정 가운데 이쪽에 좀 잡아줍시다. 2,800달러 쓰고 있죠. 모양을 잘 잡아가면서. 됐다. 어? 여기가 연결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2,800달러였으니까 2,200달러 썼죠. 근데 만약에 철근을 쓴다면 철근이 더 비싸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그리고 이 위쪽에도 좀 아치로 고정을 해줘야겠죠? 삼각형으로. 으쌰, 으쌰. 복사해서. 됐다. 이제 이쪽을 들어 올리는 게 문제인데. 철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닿네. 어, 근데 위압장치를 4개나 쓸 수 있어요. 4개나 어디다 쓰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관절을 만들어야 되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를 약간 이렇게 하면 이게 내려오겠죠? 이걸 로프로 연결하면 1111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테스트. 오, 괜찮아. 나쁘지 않아. 옳지, 옳지. 하중도 괜찮아요. 어? 어? 야, 너희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111122 맞는데? 로프 안 쓸 거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딱 쪼개져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게 없어지나?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시 한번. 어우, 됐다. 약간 버그가 있나 봐요. 맨 나중에 갈라야 되는구나. 어, 제발. 옳지. 아,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누가 배 타고 가다가 여기다 쓰레기 버려도 되겠다. 오, 완벽해. 스쿠터는 뭐 가벼우니까
하루 가겠죠? 좋아 좋아. 17,000달러 썼어요. 만 달러 정도 아꼈는데? 만등했네. 더 잘했을 줄 알았는데 만등했네. 어떻게 1,000달러밖에 안 쓰지? 뭐 바꿀 거 있나요? 이걸 17,573이죠. 얘를 잘라내고 9,000원 넣고 이게 더 싸다. 버텨줄지 모르겠지만 옳지 옳지 됐다. 스쿠터는 더 가벼우니까 이거네. 좀 더 빨리 가볼게요. 내리고 스쿠터가 됐다. 좋아 좋아. 오 14,000등.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어디 줄일만한 곳 있나요? 너무 낮다. 15,000달러도 맞춰볼까? 15,430달러. 오 됐다. 옳지 옳지. 좋아 좋아. 예산 아꼈다. 제발 6,000등. 아 이거네. 6,000등. 만등 안에는 들어올 수 있네. 이게 몇백 달러로 굉장히 등수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다음 레벨. 다음은 2-6. 예산은 75,000달러고요. 좀 별이 많은데? 아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어렵겠다. 급경사 되겠는데? 다시 올라가서 먹고 내려와서 머리 스치고 아니야 됐다. 근데 이쯤에서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경사가 너무나 급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받침대를 만들면 되겠죠? 이 배는 아무 쓸모 없네. 아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이걸 먹어야 되는데. 여기를 나무로 해도 될까? 아 일단 이거부터 해야겠다. 얘들을 없애고 이거 먼저 해야겠네요. 근데 이 구간은 그 대칭형이 아니라서 복사 붙여넣기가 안되겠다. 그쵸? 일단 다 연결하고 봅시다. 5개 능력 있으면 좋겠다.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잘못했다. 됐다. 일단 연결 먼저 하고요. 어우 너무 멀다. 아 이런 구간들이 있구나. 됐다. 너무 멀다. 여기서 조금씩 땡겨와서 맞춰야 돼요. 조금씩 더. 됐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막 아름다운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실용성 면에서는 나쁘지 않죠. 이 상태에서 밑에는 철근으로 할게요. 아까 보니까 철근이 안 닿네. 철근도 괜찮던데.
아, 바위가 있어서 그렇구나. 어떻게 하는 게 경제적일까? 이렇게 하자. 여기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일단 한번 해보죠. 몹시 불안하다. 벌써부터. 이거 엄청 느리네, 이 차. 뭔가 바삭한 소리 들렸다. 위험해, 위험해. 옳지. 정말 그, 뭐라 그러죠? 중세시대는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에 몰던 그 최초의 차량 비슷한 그런 차량이네요. 잠깐만. 여기가 문제다. 하중을 견뎌줄 만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 안 해도 되죠? 좀 속도를 높여도 느리겠다. 옳지. 좋아, 좋아. 됐다. 재밌네. 너왜 이거 안 먹었니? 뭐야? 얘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안 먹었지? 다시 한번. 300%로. 먹고. 이 밑에를 안 먹었구나. 잠깐만. 여기 왜안 먹었지? 잠깐만. 조금 더 급격히 내려와야겠다. 이게 또 수정하려니까 힘들다. 여기 머리가 안 스쳤군요. 여기가 도로로. 됐다. 이렇게 하겠구나. 이 밑을 다시 삼각형으로. 됐다. 이제 되지 않을까? 여기 좀 위험하다. 옳지. 하중 안 봐도 되겠다. 옳지. 됐어. 9000등. 좀 아쉽다. 근데 유니스 누님이 아니에요. 1등이. 처음 보는 분인데? 제이소? 뭐지? 그래. 이 구간은, 그래. 유니스 누님이, 만능이 아닌 거야. 그래. 좀 위안이 된다. 이분 되게 아이디 예쁘다. 다음 레벨. 2-7. 84,000달러고요. 목재 철근 로프 케이블. 스포티지랑 배랑 티코가 함께 가네요. 한 번에 가나 보다. 어허. 여기서 점프를 뛰어야 되나? 근데 너무 멀다, 멀긴. 이거는 그냥 평범한 다리 해도 되겠는데? 그쵸. 좀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평범한 다리로도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리고 밑에만 잘 받쳐주면, 아까 이런 모양이었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보다도 더 괜찮은 게 있나? 일단 해보죠. 하중. 아, 약간 무겁구나. 제시도. 이쪽에 좀 하중이 모자라는구나. 그러면 철근이 약간 더 출장을 나가면 되지. 아, 조금 모자라다.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닿는데? 대신에 이쪽이 좀 모자라구나. 여기가 닿는 최소한의 범위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너무
모양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하자. F로 바꿔서 이렇게 하고요. 될것 같은데? 됐어. 지나갔어. 힘든 구간 지나갔어. 먹고, 먹고. 7,000등. 좋아, 좋아. 아, 유니스님. 일이 탈환하셨네. 2만 달러. 여긴 어쩔 수 없네요. 2만 달러가 최소인가 보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디서 빼야, 어디서 빼먹어야 들키지 않고 비리를 저지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좀더 줄어들죠. 정말 미세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좀더 줄어들죠. 될까? 됐다. 한 몇백 달러 줄이긴 했는데, 7,206등. 아하. 이분은 왜 나랑 같은 값인데 7,205등이지? 아무튼 간에 약간 올라갔네요. 그쵸? 다음. 2-8. 26,000달러고요. 어허. 스포티지 진행한 다음에 열리고, 그 다음에 미니 쿠퍼네요. 아니, 미니 버스. 아, 근데 따로 가네.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고, 버스가 가고. 어허. 이거 좀 어렵겠다. 유압장치를 잘 써야겠다. 일단 다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한번 지나가고 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그쵸. 이쯤에서, 이 가운데쯤에서 내려가도록. 아하, 어렵네. 어디쯤이 좋을까? 이렇게. 좀안 닿는다. 좀 떼어져 있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야. 이게 각도가 잘못됐어. 한번더간 다음에 가면 어떨까? 너무 멀대. 한번더간 다음에. 오, 됐다. 이 각도인가 본데? 일단은 만들어 보죠. 역시나 복사를 해서 빠르게 만들고요. 아하. 어디서 접혀야 될까? 여기서 들면은 이걸 들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나? 이렇다고 쳤을 때 여기가 열리면 겹칠 것 같은데, 여기가 열리면 어떨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열리고 닫히면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이걸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유압장치를, 아, 근데 이게 문제다. 유압장치가 여기까지 안 가요. 그럼 우리가 아까 배운 게 있죠. 근데 뒤에 이게 없는데. 어떡한다. 얘를 들어 올리거나, 아, 내려야 되죠. 내리려면, 여기다 연결해야 되나?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나, 이 다리가? 로프로 버텨주려나, 이렇게? 당겨질 것 같은데. 아하. 철근도 써야 될것 같다. 일단 하나 고정하고. 아하. 얘가 내려오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걸 고정시킬 게 필요하긴 한데 얘가 좀 불안해요. 그쵸? 이거 봐. 벌써부터 매우 매우 불안해. 오! 지나갔어. 일단 하나. 그리고 완전히 박살났다. 아, 이게 아닌가 보다. 혹시 버그일 수도 있으니까. 오, 그래. 어, 아, 아이구야, 아이구야. 이게 여기로 딱 안 맞는구나. 아, 로프를 연결해버렸네. 잘못했다. 다시 한번. 아, 그래. 아하,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하, 그러면은 잠깐만요. 기준점을 여기를 삼지 말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해볼까? 이쯤에서 해볼까? 그쵸. 얘를 좀 더 아치를 줘서 부드럽게 올라가게 한 다음에. 아, 근데 한 칸이 부족하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하려면 얘를 버텨야 된다. 어떻게 단단하게 버텨줄 만한 그런 게 있나? 하나만 더 늘려볼까? 그래서 잠깐만 아치를 주면 이게 버티잖아요. 이렇게? 아치가 되게 애매하게 안 맞는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연결해주고요. 이렇게. 그럼 이게 버텨주지 않을까? 이쪽이? 아, 그래. 철근을 여기다 두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것만 움직이면 좀 가볍잖아요? 아닌데. 그래도 이게 떨어진 순간 이렇게 쑥 내려갈 텐데. 철근 같은 걸로 받치면 되나? 이것도 안 되네. 두 개로. 이건 안 될 텐데. 이게 막아버리니까. 내려올 때 든든하게 받쳐줄 만한 게 필요해. 이게 그래. 이런 식으로. 될까? 아, 여기 너무 불안하다. 오, 그래, 힘내. 조금만 더 힘내. 아하, 불안하다. 아이고야. 이게 되게 힘들구나. 대충, 각도는 각도래.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그, 뭐라 그러죠? 방식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가운데 부분이 문제인 것 같다. 여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다기보다는 그럭저럭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여기서부터 아예 좀 오르막길을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나의 생각만 그런가? 하긴 이게 내려오는 순간에 휙 떨어져 버려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얘를 휙 떨어지지 않게 잡아줄 만한 게 필요한데. 여기를 끊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끌고 와야 되나? 어, 안 닿는데. 네, 이렇게 끌고 오는 거야. 다리를. 그쵸? 이게 되나?
네가 내려오겠죠, 그럼? 그전까지는 누가 받쳐주고 있지?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치면 내려올 때 이 철근이 부서지지 않을까? 이거 되게 어렵다. 이게 당기면서 이 철근 때문에 못 내려오지 않을까? 한번 부서뜨려야 되나? 되긴 되는데, 너무나 약하다. 너무나 약하다. 여기까지 가야겠다. 여기까지 진출을 해야겠다. 여기가 문제야. 일단 갔다고 치고 끊기나? 오, 된다. 야, 이거네. 이게 버텨줄지가 문제긴 한데. 제발. 아니야.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희망이 보였어. 여기를 좀 강화시키면 될것 같아, 이렇게. 강화는 시키되. 너무 이게 일직선이라 그런가? 약간, 이게 끝이네. 내려오는데, 내려는 와요. 버티고 내려오긴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 튼튼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구나. 이 밑에를 어떻게 한번더 받쳐줄 수 없을까? 이걸로는 받치면은, 일단 해보죠. 스포티지는 지나가고, 이제, 오, 그래. 미니 쿠퍼가 문제죠. 가자. 오오오! 아하. 여기가 문제다. 이쪽이 좀 튼튼하지 못하다. 지나가는 순간 여기 하중이 실리네요. 그쵸? 튼튼하게. 여기도 좀 힘든데? 출발. 오, 됐어. 됐다. 전복사고가 일어났지만, 15,000등. 아, 이게 힘들다. 유니스님, 1,000달러. 어떻게? 잠깐만. 유니스님은 아마 유압장치를 생각 안 했을 거야. 이분은 점프를 뛰었을 거야. 이렇게 가면은 오르막길이라 안 되니까 약간 가속도를 주게 밑으로 한참 뺐다가, 그쵸. 어디까지 가지? 여기까지 간다. 최대한 밑으로 빼서 이분들의 가속도를 최대한으로 뺀 다음에, 그럼 아예 일직선으로 확 내려버리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을 거야. 이렇게 하면 A는 가벼우니까 휙 가고 B는 C는 휙 내려떨어지지 않을까? 마지막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될것 같긴 하지만 유니스 누님의 좀 비법을 밝혀내야겠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이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데 열쇠가 될것 같아요. 지금 만 달러 벌써 썼죠? 1,000달러는 안 된 얘기야. 해볼까? 아이구야. 여기서 모자라네. 이게 벌써부터 가속도가 안 붙어요, 이렇게 되면. 1,000달러의 비밀. 어떻게 했을까? 정확히 얼마였죠?
이렇게 했나? 철근으로는 최소한의 받침만 해주고, 아마 근우님은 철근도 안 썼을 거야. 철근같이 돈 많이 드는 재료는 쓰지 않았을 거야. 그래. 아니야. 철근 안 쓰셨을 거야. 나는 그래, 7,000달러야 벌써 아직. 됐나? 다시 한번. 너무 빨리 돌렸다. 아, 여기서부터 내구도에 문제가 있구나. 아,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도 문제가 있어. 이것도 철근으로 잡아줘야 돼. 철근 두 개로. 안 돼. 난 왜 못할까, 이걸. 내려가다가 픽 5개. 제발 됐으면 좋겠다. 모양은 신경 안 쓰고 되나 안 되나부터 보죠. 로프 하나 쓰고. 아, 근데 이거는 속도가 안 나는 그런 모형이다. 좀 더 내려가야 돼, 이게. 가속도가 붙을 수 있게. 아하. 안 되나 봐요. 그냥, 아까 그게 클리어한 걸로 하고요. 다음화에서 그 2-9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유니스 누님의 비밀은 다음화에서 한번 또 찾아보기로 합시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